뻑가요 뻑가요 뻑가요. 자, 김명덕 산유라의 뻑가요 진행을 맡은 개그맨 김명덕, 가수 산유라 인사드립니다. 야, 네. 자, 유라 씨 네. 너무나 예쁜 유라 씨. 예. 혹시 말이죠. 네. 유라 씨도 잠을 자면서 꿈꾸는 일이 있으세요? 꿈이야. 예, 많이 꿈. 꾸죠. 근데 예. 제가 제일 정말 꿈꾸고 싶은 게 돼지 꿈입니다. 돼지 꿈 아주 네. 횡재 꿈인데. 네네. 야, 그런 거 뭐 저는 이제 꿈을 꾸면 이제 로또 꿈 같은 거. 야, 그런 꿈 꾸면 참 좋지 않습니까? 로또 자주 사세요? 아, 근데 로또 꿈 꾸면 네. 참 좋아요. 근데 네. 이제 우리 가수분들이 네. 가수의 꿈을 꾸려고 다 열심히 그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아, 꿈을 꾸고서 또 이제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네? 그 대중적인 사랑을 지킨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꿈을 이룬 것 같아요. 노래하지 이렇게 예. 김명덕 씨랑 같이 개그의 MC까지 예. 보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 맞죠. 네. 꿈을 이룬 것 같다. 네, 네, 꿈을 이룬 것 같아요. 이번에는 말이죠. 네? 다음 나올 가수가 우리 또 아주 멋진 가수가 한번 나옵니다. 저하고 아주 멋지게 닮은 가수입니다. 얼굴 잘생겼죠. 몸매 좋죠. 노래 잘하죠. 끝내주는 분입니다. 옆에 있기가 싫어. 네, 여보세요. 자, 농담이고요. 아주 멋진 가수 나옵니다. 동시 무대로 출발합니다.
멋진 사나이. 새벽을 열고 멋지게 차려입고 길을 나서면 온 세상 사람들은 정다운 친구 신달래 아름다운 내 고향 창녕에 혼내며 웃고 사는 멋진 사나이 멋진 사나이 숙명인지 운명인지 알 수 없어도 나는 명품 남자 멋진 사나이 사람 냄새 물씬 나는 화왕산 하에 뿌연 하늘 벗을 삼아 새벽을 열고 멋지게 차려입고 길을 나서면 세상 사람들은 정다운 친구 신달래 아름다운 내 고향 창녕에 혼내며 웃고 사는 나는 멋진 사나이 멋진 사나이 멋지게 차려입고 길을 나서면 온 세상 사람들은 정다운 친구 신달래 아름다운 내 고향 창녕에 혼내며 웃고 사는 나는 멋진 사나이 멋진 사나이 예쁜 가수 산유라 씨가 부릅니다. 아니
김병덕 선율의 볼까요? 아주 네.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다음 가수를 한번 만나볼까요? 이승아 씨 무대 함께합니다. 뭐가 뭔지는 몰라도 끌리는 게 있어. 자꾸 보면 볼수록 내 맘이 흔들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안 되지 하면서도 나도 모르.
여자 남자 눈이 맞아 사랑을 속삭이며 모진 고난 끌어안고 살아온 세월 부비부비 사연도 많았네 한 남자의 아내이기에 엄마라는 이유 때문에 참아가며 살아온 그 세월은 눈물이었지 고이 잠든 당신을 보며 미안해서 울었어 고마워서 울었어 사랑합니다 천사 같은 내 아내 미안해서 울었어 고마워서 울었어 사랑합니다 천사 같은 내 아내 사랑합니다 천사 같은 내 아내
이 세상이 나를 울려도 난 절대 포기는 없다. 생각조차도 못한 시련이 절망으로 변해왔어도 두주머 불끈지고 저 태산도 오르리라. 희망이라는 끈을 놓지마.
간지한 부둣가에 독수수여 목발이 알맹이만 매달구나. 모두가 하염없이 기다리는 간지함에 세찬 비바람만 몰아치는 기타리스트 권설경의 무대에 함께합니다. 바람아. 높아
자, 김명덕 선율아이 볼까요? 네. 자, 이제 마지막 무대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참 이게 아쉬워요. 네. 이번에 나올 가수는 누굽니까? 멋진 무대에 있으면서도요, 멋진 의상과 그리고 멋진 보이스가 더불어져 무대가 한층 더 빛이 나는 분이십니다. 네네. 송난 가수를 무대로 모십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운